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광필성 교수입니다. 비정형 데이터 분석의 네 번째 파트인 텍스트 리프레젠테이션, 그 중에서도 카운트 기반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챕터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의 형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이제 고전적인 가변 길이의 문서를 고정 길이의 벡터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사용이 되었던 백업 워즈라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뒤에 각각의 문서들에 대해서 각각의 단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단어의 가중치 부여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마지막으로 엔그램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자연어 처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했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 자연어 처리는 여기 꼭 이렇게 들어맞진 않는 부분이지만 원론적으로 보자면 어떠한 데이터로부터 어떠한 이제 웹사이트에서부터 데이터를 하나씩 이제 본문을 가지고 온다, 또는 이 아카이브에 존재하는 논문들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초록을 가지고 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첫 번째 논문에 해당하는 초록, 그리고 두 번째 논문에 해당하는 초록, 그리고 세 번째 논문에 해당하는 초록, 이러한 텍스트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지금 보시다시피 첫 번째하고 세 번째 논문은 상대적으로 초록이 조금 짧은 반면에, 두 번째에 해당하는 논문은 굉장히 초록이 긴, 앱스트랙트가 긴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서로 사용되는 단어도 다르고, 그 다음에 단어의 개수, 다시 말하면 문서의 길이도 다를 때, 사실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반의 방법론들은 각각의 객체들 또는 관측치들이 고정된 길이의 D라고 차원을 표시하면, 각각 모든 X들은 R의 D 차원상의 벡터로 표현이 되어 있다라는 걸 가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즈드 러닝 같은 경우에는 X와 Y가 주어졌을 때 X의 길이가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데이터셋, 텍스트 데이터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X를 그냥 첫 번째 단어부터 마지막 단어까지의 개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차원의 수를 1번 데이터, 2번 데이터, 3번 데이터의 길이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X 첫 번째 데이터의 길이와 X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한 길이, 그리고 X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한 길이가 전부 다 다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뭐냐면,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변적 길이의 문서를 고정 길이의 숫자형 벡터로 변환할 것인가? 이게 이 챕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챕터에서는 그것을 단어의 빈도 기반의, 카운트 기반의 방식으로 표현하겠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이제 그 수집된 원문 데이터들을 통해서 스태밍이라든지 또는 뭐 소문자 처리, 그다음에 스탑워드 제거, 이러한 기법들의 기본적인 자연어 처리를 통해서 조금은 이제 줄였습니다. 이 전체 원래 원문 자체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니까, 두 번째, 세 번째를 봤을 때도 이렇게 조금씩 바뀐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바뀐 한번 처리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다음 페이지를 같이 보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문서가 주어져 있을 때이 문서에 해당하는 1번 다큐먼트는 첫 번째 변수부터 p번째 변수까지에 해당하는 어떤 고정 길이에다가 요 안에 숫자들을 채우는 것입니다. 어떻게 무슨 숫자들로 채울 것인가? 두 번째 문서가 들어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숫자를 두 번째 벡터에다가 채우는 것이고요. 행에다가 채우는 것이고, 세 번째 문서가 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코퍼스 안에 있는 모든 문서들에 대해서 같은 차원의 연속형 수치형 벡터로 변환하자라는 게 이번 챕터에서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걸 이제 Document Representation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목적을 다시 한번 표현하자면, 어떻게 하면 하나의 다큐먼트를 구조화된 방식으로 표현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설명드렸던 얘기로 보자면, 어떻게 하면 비구조적인 텍스트를 구조화된 벡터 또는 매트릭스의 형태로 컨버팅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왜 하느냐? 도대체 그걸 왜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뒷단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들, 뭐 여러 가지의 기법들, 뭐 분석 분류라든지 퀘스천 앤서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적용이 되는 대부분의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고정 길이의 벡터에 적용이 되는 기법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다시 표현하자면 벡터 스페이스 모델이라고도 하는데 벡터 스페이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특정 공간에 벡터로 정의를 한 다음에 해당하는 벡터를 처리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고전적으로 쓰였던 방식은 백업 워즈라는 방법론입니다. 이 백업 워즈는 텍스트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그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하는데요. 핵심은 이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simplified representation인데 가정은 문서는 그냥 단어들의 집합체이다. 그런데 이 집합체의 순서를 무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ordered collection of words가 아니라 unordered collection of words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단어 자체를 그냥 하나하나를 개별적인 단어가 다르다면 그 다른 단어는 atomic symbol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거를 discrete space에다가 표현을 해주자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예시를 보면 이 박은정 님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써봤을 코엔을 파일을 실제로 이제 처음에 래핑 자바를 파이썬으로 래핑하신 분이고요.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것처럼 문서들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각각의 개별적인 문서들은 사용된 단어와 해당하는 그 빈도 그리고 순서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백업 워즈 방식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단어부터 가장 마지막 단어까지가 각각이 표시하는 게 독립적인 단어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숫자 1, 1, 여기 뭐 2도 있죠. 이런 것들은 무엇을 이세 번, 네 번째 단어는 아마도 무비가 될 것입니다. 이두 번째 다큐멘트에서 무비가 두번 나왔죠. 자, 여기 이렇게 보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등장한 단어들을 전부 나열을 시켜놓고 각각의 문서, 여기서는 하나하나의 문장이 문서가 됩니다. 센텐스가 문서가 됩니다. 한 문서에서 해당하는 단어가 나온 횟수만큼을 표기를 해주자. 이게 바로 백업 워즈 방식이 되겠죠. 자, 그거를 표현한 게 바로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걸 이제 TDM이라고 표현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거를 90도 이제 트랜스포즈를 시켜서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TDM, DTM은 행이 무엇이냐? 이쪽이 이제 행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텀들이 행을 차지하고요. 다큐먼트가 열을 차지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각각의 객체들이 행이고 변수들이 열인 경우에는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보다는 다큐먼트 텀 매트릭스의 형태가 조금 더 자연스럽겠죠. 두 가지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John likes to watch movies. Mary likes to 라는 첫 번째 센텐스 1과 John also likes to watch football game 이라는 두 번째 센텐스 2가 있을 때이 백업 워즈 방식의 리프레젠테이션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이고요. 두 번째는 프리퀀시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해당하는 단어가 몇번 등장했는지는 상관없이 등장했느냐, 등장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바이너리 변수를 사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frequency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단어가 몇번 등장했는지에 대한 빈도를 우리가 기록을 하겠다는 것이죠. 왼쪽과 오른쪽을 봤을 때 차이점은 이 likes라는 단어를 보시면 sentence 1에서는 이 단어가 한번 등장을 했지만 sentence 2, 두번 등장을 했지만 sentence 2에서는 한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번 등장했건 세번 등장했건 등장했으니까 1로 표시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 프리퀀시 리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두번 등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가 2로 표시되는 것입니다. 둘다 가능한 표현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꼭 프리퀀시 리프레젠테이션이 항상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보다 좋은 것만은 아니고 특정 태스크에 대해서는 바이너리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했을 때더 태스크의 성능이 좋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종종 이렇게 나타나고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backwards representation이 가정하는 건 뭐냐면 내용 자체는 단어의 빈도로서 아마 우리가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인데요. 컨텐츠는 infer 될수 있다. 무엇으로부터? 단어의 사용 빈도로부터. 그런데 핵심적인 이제 단점, 크리티컬한 단점이 뭐냐면 이 백어워즈는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Does not consider the ordering of words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단어는 단순히 독립적인 속성, feature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냐면 back of was representation을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서 보시는 이 예시. John is quicker than Mary와 Mary is quicker than John이라는 이두 문장은 사실은 back of was representation을 보면 같은 리프레젠테이션이 돼버립니다. 왜냐하면 John과 is와 quicker과 than과 Mary가 한 번씩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 리프레젠테이션이 같습니다. 의문인 정반대인데도 불구하고 back of was representation은 일치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딥러닝 기반의 디스트리뷰티브 리프레젠테이션도 완벽하게 해결을 하지는 못하는 문제인데 리컨스트럭션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텍스트를 가지고 오리지널 텍스트를 가지고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건 가능한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요. 오리지널 텍스트를 지우고 텀 다큐먼트 매트릭스를 통해서 오리지널 텍스트를 원복하려고 보면 이게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시를 한번 볼게요. John loves Mary라는 오리지널 텍스트가 있을 때 이거는 뭐 나머지 단어들은 다 차치하고요. John이 한번 나오고 loves가 한번 나오고 Mary가 loves가 한번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오리지널 텍스트 없다라는 가정하에서 이걸 통해서 리컨스트럭션, 원복을 하려고 보면 이게 John loves Mary인지, Mary인지, Mary loves John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얘도 가능하고요. 두 번째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단어의 순서를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백 오브 워즈의 두 가지의 문제점. 첫 번째는 1번. 의미가 다른 두 문장 또는 문서가 동일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될 가능성이 있다. 위험성이 있다. 2번. reconstruction. 한번백 오브 워즈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이 되면 복원이 불가능하다. 이두 가지가 백 오브 워즈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백업 자, 이렇게 문장 기호들이 이렇게 이제 제거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 거는 이제 스탑워즈라고 스탑워즈를 제거하는 절차로 또 수행을 하게 됩니다. 스탑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업워즈 리프레젠테이션 할때 단어이긴 한데 해당하는 문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정보를 갖지 않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문법적인 어떤 그 역할만을 수행하는 단어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영어 같은 경우에는 뭐 관사라든지 전치사라든지 또는 뭐 접속사 뭐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종결 어미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스탑워즈를 제거하기 전에는 문법적으로 완벽한 문서이지만 스탑워즈를 제거하고 난 뒤에는 해당하는 이 문서가 더 이상 사람이 읽었을 때는 문법을 지키는 문서로 보이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 백 오브 워즈 리프레젠테이션 측면에서는 필요 없는 불필요한 문서의 아니 단어의 수를 제외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이러한 스탑워즈들은 알고리즘적으로 제거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스탑워즈 언어에 따라서 이 스탑워즈 불용어 리스트가 있어서 해당하는 리스트에서 이렇게 매칭하는 방식으로 제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마트라는 스탑워즈 같은 경우에는 보면 총약한 571개의 사전에 정의된 스탑워즈가 존재를 하고요. MySQL 스탑워즈 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대략 543개 정도의 스탑워즈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습니다. 두 개가 좀 차이가 나는데 간혹 가다가 실제로는 중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스탑워즈로 표현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value 같은 단어는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MySQL 스타워즈 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전 이제 제거가 되니까 필요 없는 단어로 정의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한국어도 마찬가지로 몇 가지의 그 사전적으로 정의된 스타워즈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 링크에서 보시는 스타워즈는 대략 한 700개가 좀못 미치는 단어들이 불용어로 정의가 되어서 제거가 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ack of Words Representation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표현이 과연 특정한 단어가 특정한 문서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에 해당하는 부분인 단어의 가중치 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단어의 가중치는 두 가지의 결합이 기본 베이스입니다. 첫 번째는 term frequency라고 부르는 문서의 이 단어의 빈도입니다. term의 빈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노테이션을 잘 이제 눈여겨봐 주시면 TF하고 subscript 아래 첨자가 있죠. T, D가 되어 있는데 이 T라는 게 텀에 해당하고요. D라는 게 다큐먼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해당하는 특정 문서에 해당 텀이 몇번 등장했느냐가 바로 TF, T, D이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셰익스피어의 여러 가지 이제 그 극작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작품들인데 이 작품에서 여기서 보시면 안토니라는 이 단어는 텀은 안토니 앤 클레오파트라라는 이 다큐멘트에서는 157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TFT, D이고요. 하지만 햄릿이라는 문장 아니 저기 햄릿이라는 작품에서는 앤서니가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term frequency T,D가 0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특정한 같은 단어가 어떤 문서에는 또는 어떤 문서 집합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다른 문서 집합에는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 가중치를 부여할 때 고려하자라는 뜻입니다. 2015년도에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인 이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에서는 각자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이제 진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 한 팀이 하고자 했었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 평가를 남기는데 해당하는 강의 평가가 학교의 공식적인 시스템에도 올라가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클루라는 사이트에도 학부생들은 많이들 올립니다. KLU인가 그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이트에 올라온 산업공학과 교수님들의 강의에 해당하는 피드백들을 전부 모아다가 점수가 상위 25%인 강좌와 하위 20%인 강좌를 이제 모아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단어들이 많이 사용되는지를 보여준 겁니다. 이게 바로 term frequency가 되겠죠. 상위 이제 25%에 해당하는 문서가 D1이라고 하고요. 얘는 D2라고 했을 때 각각의 D1과 D2에서 많이 나타난, 주로 등장한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상위 25%도 뭐 이해, 뭐 과제, 강의, 어렵, 학점. 사실 이 학점, 어렵, 뭐 강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서는 25% 좋은 이제 평점이 높은 강의와 평점이 낮은 강의가 도대체 뭐가 다른지를 약간 이제 판별하기는 어렵긴 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서 여러 번 거의 이제 밥 먹듯이 석탑강의상을 받으시는 이제 김성봉 교수님 성함이 여기에 이렇게 상위 25% 이렇게 딱 나오긴 합니다. 또 학생들이 굉장히 배려심이 크다라는 걸 보면 여기 25%에는 어떤 교수님의 성함도 사실은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도 머릿속으로는 다들 어떤 분들이 여기 그나마 좀안 좋은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지루하다라는 정도가 있고요. 뭐 진짜 모르겠다 또는 뭐 이상하다, 뭐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한데 교수님들의 성함은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단어가 해당하는 문서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큐먼트 프리퀀시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다큐먼트 프리퀀시라는 것은 뭐냐면 특정한 T라는 텀이 여기서의 기준은 한 문서가 아니고요. 전체 코퍼스입니다.
코퍼스 내에서 몇 개의 문서에 등장했는가를 표현해 주는 겁니다. 앞서 설명했던 term frequency 같은 경우에는 개별 문서에 대해서, 개별 다큐먼트에 대해서 특정 term이 몇번 등장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고요. 지금 설명하는 다큐먼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term이 전체 코퍼스 중에서 몇 개의 다큐먼트에서 최소한 한번 이상 등장했는가, 이두 가지의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예를 들어서 보자면, 이게 다큐먼트가 다큐먼트 1, 2, 3, 세 개만 하겠습니다. term 1, term 2, term 3가 있으면 만약에 각각에 대해서 1, 0, 2, 111, 002,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erm 1이 D1에 대한 term frequency, 다시 말하면 TF의 1,1은 1이 됩니다. 왜냐? 1번 term은 1번 다큐먼트에 한번 나타났죠. 근데 DF1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1번 term이 전체 코퍼스에 문서가 3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 다큐먼트와 세 번째 다큐먼트에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2가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기준값이 이제 전체 코퍼스 단위가 되겠죠. 이 다큐먼트 프리퀀시에 대한 이슈가 뭐냐면 사실은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들보다는 특정 문서의 중요도가 높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is나 비동사나 can 또는 관사 the, 전치사 of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영문 문서에서는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고요. 다큐멘트 프리퀀시를 계산해 보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이러한 단어들은 해당 단어가 특정 문서를 지칭하는데 또는 특징 지어주는 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이 문서의 이제 빈도, 특정한 텀이 문서에 얼마나 자주, 그러니까 코퍼스에서 얼마나 널리 등장하느냐를 역수로 취해서 해당하는 텀의 중요도를 산출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 얘기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 파트입니다. 우리는 높은 웨이트를 줘야 된다. 누구한테, 어떤 텀한테 줘야 되느냐? common term보다는 where term에다가 더 높은 가중치를 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되는 것은 document frequency의 역수인 inverse document frequency입니다. 그래서 IDF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IDF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보통은 이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로그를 씌우는 게 일반적이고요. 로그, 뭐 여기서는 상용 로그를 썼는데 자연 로그를 써도 무방합니다. 전체 이 n이라는 거는 코퍼스에서의 문서의 개수고요. DF라는 게 해당하는 텀의 다큐먼트 프리퀀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만약에 문서가 100만 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텀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첫 번째 텀 같은 경우에는 단한 건의 문서에서 등장을 했으면 다큐먼트 프리퀀스는 1입니다. IDF는 로그 1분의 100만이니까 이걸 상용 로그를 취하면 6이 되겠고요. 더라는 단어는 100만 건의 문서에서 다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IDF를 계산하면 로그 1밀리언 분의 1밀리언이니까 로그 1이니까 이거는 0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큐먼트 프리퀀시는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는 리니어하게 감소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 왔습니다. 결국은 특정한 텀이 특정한 다큐먼트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이 워드 웨이팅 관점에서는 텀 프리퀀시는 커야 되고요.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는 낮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텀 프리퀀시와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를 곱한 값이 커야 된다. 이게 바로 해당 텀이 특정 다큐먼트에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정량적인 대답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보자면요. 단어는 더 중요하다. 언제 더 중요하느냐? 이게 해당 타겟 다큐먼트에 자주 등장할수록. 또한 이 단어는 언제 중요해지느냐? 그 단어가 전체 코퍼스들 중에서 굉장히 소수의 문서에만 등장할수록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합쳐보면 다시 한번
하나의 타겟 문서에서 등장 빈도가 높을수록 TF-IF는 커지고요. 전체 컬렉션에서, 코퍼스에서의 레어리티, 하지 말하면 얼마나 덜 등장하느냐, 희소하느냐에 따라서 희소성이 높을수록 단어의 중요도는 커집니다. 그래서 한 단어면 쉽게 말해서 특정한 문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하고 나머지 문서에는 등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TF-IF가 커지고 DF가 작아지기 때문에 이 전체가 커지니까 결국은 중요한 문서가 되겠고요. 이 DF가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은 일반적인 커먼 텀이 되기 때문에 TF-IDF의 값은 작아지는 걸로 확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이 example를 보면 여기에서는 아까는 이제 그 자연수로 표현이 됐었지만 해당하는 텀들이 각각의 작품들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TF-IDF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여전히 갖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 표현을 쓸 텐데요. 이게 V가 vocabulary의 약자고요. 해당 문서가 쓰인 언어에서의 총 단어 수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시를 위키를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100만 건 정도, 100만 개의 단어 정도가 존재하고요.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한 10만 개 이상의 이제 단어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의 길든 짧든 하나의 문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만큼의 디멘전을 가진 벡터 스페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벡터 스페이스는 결국은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각각의 텀들이 공간에서의 액시스, 축이 되고요. 각각의 문서들은 해당하는 스페이스에서의 점들이 됩니다. 한 문서가 하나의 점이 되겠죠. 문제점은 뭐냐? 첫 번째, 당연히 매우 고차원의 데이터이다. 두 번째는 sparseness가 너무 크다. 데이터 자체가 너무 스파스하다. 스파스하다는 표현은 실제로는 여기 있는 이 다큐먼트에 대해서 이걸 표현을 할때 X1부터 XV 차원까지를 표현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이셀 값들은 다 0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면 한국어가 단어가 100만 개 있는데 아무리 긴 문서라고 해봤자 그 100만 개의 단어를 다 쓰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기껏해야 뭐 1% 미만, 수백 개의 단어만 쓴다라고 하면 100만 차원의 데이터 중에서 수십 또는 수백 개의 단어에 대해서만 0이 아닌 값을 갖고 나머지는 전부 0의 값을 갖습니다. 그게 바로 sparsity가 높다 또는 매우 성긴 형태의 데이터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한번 다시 한번 예시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게 각각이 텀들이고요. 오른쪽에 세 개의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세 개의 문서에 대해서 다섯 가지의 텀이 보여주는 빈도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고요.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첫 번째 질문은 다큐먼트 1 기준입니다. 예 기준입니다. 어떤 텀이 가장 중요하냐? 두 번째 질문은 어떤 텀이 가장 덜 중요하냐? 이두 가지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봐도 한 단어가 특정한 문서에 대해서 텀이 매우 중요하려면 그 문서에만 많이 나오고 나머지 문서에는 적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딱 봐도 이거는 이제 일부러 만든 예시이기 때문에 1번 텀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걸 계산을 한번 해보면요. TF는 이제 2번, 3번은 제외를 하고요. TF는 1번 다큐먼트에서 나왔던 요 값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DF 같은 경우에는 텀 1은 코퍼스의 문서가 단 3가지만, 3개만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다큐먼트 1에만 존재했기 때문에 DF는 1이 되고요. 텀2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번 문서에만 나왔기 때문에 DF가 1이 됩니다. 텀 3와 텀4 같은 경우에는 다큐먼트 1, 2, 3에 모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다큐먼트 프리퀀시는 3이 됩니다. 이걸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로 나누게 되면 여기서 보면 얘는 제 로그의 n-df라서 여기서의 n은 현재는 3입니다. 그래서 로그 3 나누기 1, 로그 3 나누기 1, 얘는 로그 3 나누기 3 하니까 로그 1이 되고요. 얘도 로그 3 나누기 3 하니까 1이 됩니다. 그래서 요 TF와 IDF를 이제 곱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가장 오른쪽 컬럼에서 보는 TF-IDF 값이 나오겠죠. 이 TF-IDF 값에 의하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추론한 대로 텀 1이 가장 중요하고요. 텀 5가 그 다음이고요.
텀2가 세 번째. 그리고 사실 텀3하고 텀4는 이 TF-IDF 스코어가 0이기 때문에 1번 문서에 대한 중요도가 0이라는 거. 아무런 그 변별력 또는 중요도가 없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 결과물 예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텀 프리퀀시 TF-IDF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었고요. 여기에서부터 굉장히 많은 변종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표현 그 제시를 해드리는 논문들 연구 결과를 보면은 이제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텀 프리퀀시의 variance만 해도 가장 대표적인 것도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6가지가 있고요. 요텀 프리퀀시에 따라서 이제 그 각각의 해당하는 이 저기 뭐냐 K 값들 그리고 D 값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그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이건 참고 삼아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다큐먼트 프리퀀시와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에 대해서 원래 가장 기본적인 다큐먼트 프리퀀시는 제일 위에 있는 식처럼 계산을 하는데 이게 이제 다큐먼트 프리퀀시가 0일 경우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0 또는 이제 전부 다 있을 경우에 여기에 있는 이 텀들은 전부 스무딩 텀들입니다. 다큐먼트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스무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종들이 존재하고요. 거기에 따라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도 역시 변종들이 많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조합을 해보게 되면 텀 프리퀀시의 변종,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의 변종, IDF의 변종들을 전부 경우의 수를 곱하면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이좀 이제 2003년이니까 거의 이제 10년 가까이 된 오래된 논문이긴 합니다만은 가장 많이 쓰이고 가장 안정적인 성능을 확보하는 방식은 텀 프리퀀시에서는 TF 자체도 로그를 씌워준 다음에 1을 더해주고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는 어쨌든 DF가 최소한 1은 될 테니까 이거는 그대로 원래 버전을 쓰고요. 여기에 대해서 해당하는 값들을 이제 그 노멀라이즈를 해줄 때 각각의 텀들에 대해서 코사인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일반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뭐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정답은 아니고 어떤 논리적인 완벽한 근거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삼아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010년도니까 이제 10년 전 연구네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데 실질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태스크입니다. 도대체 TF-IDF의 조합들에 따라서 뭐가 좋으냐라는 질문을 던졌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셋을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했습니다. 무비 리뷰에 대해서 파지티브냐 네거티브에 대한 대략 2000건에 대한 리뷰 데이터 그리고 멀티 도메인에 대한 센티멘트 데이터.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가 여러 가지 태스크가 있는 건 아니고 감성 분석에 국한되어 있다라는 거를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총텀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경우의 수를 조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버스 다큐먼트 프리퀀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아홉 가지를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했고요. 아니, 사용을 했고요. 각각의 텀들에 대해서 다큐멘트를 표현하는 이 노멀라이제이션 팩터는 두 가지를 이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조합에 대해서 지금 요 BNC라는 게 뭐냐면 앞서 보여드렸던 텀 프리퀀시는 B를 쓰고요. 인버스 다큐멘트 프리퀀시는 N을 쓰고요. 노멀라이제이션을 C는 쓴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서 조합에 대해서 다 하지를 않았어요. 다 하지를 않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절대적으로 100% 믿는다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있는 이 가장 정답 이제 성능이 좋게 나타나는 경우에 이 BM25라는 텀 프리퀀시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요. 델타 BM25라는 IDF를 사용을 했고요. 앞에서 보여드렸던 그 예시와는 다르게 노멀라이저 팩터는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성능이 96.9%로 가장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요 뒤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요. 96.90이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96.50보다 좋은가? 그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이 방법론들과 가장 낮은 경우에는 이제 83%면 사실 13%포인트가 차이가 난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큰 차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뿐만이 아니라,
다큐먼트를 어떤 식으로 리프레젠테이션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성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는 게 좋고요.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이 BM25, 델타 BM25 아무것도 쓰지 않은 노멀라이제이션이 좋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시면 좀 위험합니다. 여기서도 MDSD 같은 경우에서도 같은 이제 방법론이 가장 좋은 성능을 나타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단어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거를 이제 확장한 n-gram 방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n-gram 기반의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잠깐 이제 그 기타 토픽, NLP의 기타 토픽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보면 이제 질문은 이런 겁니다. 이제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n-1번째 이 마커 버섬션을 이제 가정할 경우에까지의 단어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나올 것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같은 걸 보면요, One of the hottest topics in artificial intelligence is deep 하고 여기 뭐가 나오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deep 다음에 deep blue도 가능한 용어이고요, IBM의 컴퓨터니까 deep frying이라는 단어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learning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랭귀지 모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 앞쪽의 단어들을 보고 정답으로서 러닝을 고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랭귀지 모델 측면뿐만이 아니라 n-gram이 텍스트 마이닝 측면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이제 그 효과를 줄수 있는 분야가 어디냐면 특정한 분야에서는 복합어라고 하죠. 또는 두 단어 이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프레이즈가 굉장히 유용한 그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산업공학이니까 식시그마와 같은 단어들 또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빅데이터 이런 거는 빅하고 데이터는 사실 구분을 해버리면은 그냥 서로가 가까이 갖는 본질적인 의미대로 이해가 되겠지만 빅데이터라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프레이즈는 또 이쪽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쪽에서 다른 의미를 그러니까 그 자체로서 하나의 관용 어구처럼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단어를 하나 토큰을 하나 단위로 본 단어 하나 단위로 보는 것보다는 n-gram 기준으로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난 시간에 설명 잠깐 보여드렸던 그 구글 북스 또는 구텐베르크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런 바이그램 또는 트라이그램에 대한 사전들이 공개가 되어 있고요. 이 코퍼스에서의 토탈 카운트가 여기서 보면은 이쪽과 이쪽이지 사실 같은 거고요. 이게 먼저 나오는 단어이고, previous 단어이고요. 이게 next 단어입니다. 그랬을 때 보통 I 다음에는 want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라면 I want라는 바이그램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to 다음에는 it도 나오지만 spend도 나온다. 그러면은 to it, to spend 두 단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정보를 가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n-gram 뷰어를 가지고 한번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2000년대까지 뭐 셜록 홈즈, 알버트 아인슈타인, 프랑켄슈타인 요게 이제 바이그램 둘다 바이그램이잖아요. 제일 위쪽에 있는 건 유니그램이지만 요 바이그램 자체도 얼마만큼의 빈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이제 다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는 지난 시간에 한번 보여드린 거 있고 2000년대까지는 여기서 보면 슬프지만 AI가 줄었다가 지금은 다시 이제 폭발적으로 아마 늘어나고 있겠지요. 자, 이거는 지난 시간에 자연어 처리하면서 보여드린 예시라서 스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n-gram을 이용을 해서 뭔가 이제 그 실험적인 empirical evaluation을 한 자료를 보자면요. 이 데이터셋은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셋일 것입니다. 이제 20 newsgroup 데이터셋이라는 게 각각의 카테고리에 1000건씩의 뉴스 기사가 있는 2만 건의 문서가 있는 데이터셋이고요. 로이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가 90개가 있고 2만 천여 개의 아티클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방식이고요. 여기서 보면 다큐먼트 DF3, TF5 기준으로 해서 n-gram, 유니그램을 썼을 때부터 4g을 썼을 때까지의 에러레이트를 보면 굉장히 미미하게 줄어들거나 아니면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n그램을 쓰려고, 이거는 뭐, 저기, 추론입니다만은,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래 가정은 statistical translation. 다시 말하면, 우리가 translation을 또는 번역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가정하에서 전 세계의 모든 책을 스캔해가지고 n그램 데이터셋을 충분히 확보를 하게 되면 번역이 잘될 것이다 라고 가정을 했다가 실제로는 그게 잘안 됐고요. 뉴럴렛 기반의 sequence to sequence learning 기반의 translation의 성능이 훨씬 더 좋으니까 구텐베르크 프로젝트가 중단이 됐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로이터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보면 유니그램 기준으로 봤을 때 바이그램 또는 트라이그램, 포그램 같은 경우에 성능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 올라감의 정도가 n그램을 찾는데 들이는 수고로움에 비해서 과연 만족할 만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퀘스천 마크가 있다라는 게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많은 분들이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의 고전적인 방식인 카운트 기반의 방식, 백업 워즈 방식과 TF-IDF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디스트리뷰티브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